정확히 공만 터치했던 태클이었고요. 네님 딱 크로스! 엘리의 선취골을 터졌습니다. 전반 20분 인천 현대제철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볼이 안쪽으로 투입된 상황에서 세종의 수비가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그 상황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주면서 엘리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샷 원킬이네요, 엘리 선수. 네, 그렇죠. 계속해서 좀 높은 크로스들을 세컨볼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이 치중했던 엘리인데, 네. 슈팅 한 번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딱보 크로스가 워낙 정확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서 킥이 이제 김혜리 선수 맞고 떨어진 게 세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엘리 선수의 볼을 찾아 움직이는 이제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움직임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넴 선수가 공을 낚아채서 딱보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려줬고요. 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좀 데뷔한 지난 선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지난 네. 경기에서는 좀 많이 체력 안배가 잘 됐죠. 가만 올라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자, 엘리가 다시 한번 추가골을 결정지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너무나도 골문으로 강력하게 휘어져 들어가면서 김민아 골키퍼가 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앞으로 쳐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세컨볼이 하필이면 엘리에게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바에 맞은 것 같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이세현 선수의 코너킥이 네, 크로스바에 맞지 않았고요. 네, 김민아 선수가 쳐내는 과정에서 세컨볼이 엘리 선수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너무 잘 떨어졌네요, 앞으로. 네, 일단은 뭐 이전에 이세은 선수의 코너킥이 너무 그 궤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문득 떠오르는 선수가 있는데 네. 자꾸 이제 주변에서 올드하다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죠? 라이언 긱스라고. 예. 라이언 긱스요. 맞습니다. 이세은의 슛 들어갑니다. 골키퍼를 네.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세은의 득점. 전반전 이제 30분이 갓 지났는데 세 골을 득점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공격력을 다시 한번 자랑하고 있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전반 31분이 지났는데요. 네. 전반에 세 골이 다 터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득점 장면들의 과정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네. 인천현대제철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방향까지 속여내면서 게다가 킥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영향을 받기 전에 경기가 펼쳐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 툭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슈팅 반대편! 네. 골! 교체 투입된 그렇죠. 한채린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4대0. 네, 이번에도 네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고현지 선수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반대편으로 크로스,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순도 질 높은 크로스가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네. 뭐 김민아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크로스가 이제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통과가 되면서 네. 안채린 선수는 굉장히 편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교과서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넴 선수가 그렇죠. 한 명을 완전히 벗겨내고 이 크로스가 완전히 공격 진영 세종 스포츠 토토의 수비 진영을 찢어놨습니다. 네, 고현지 선수가 이번에는 네넴 선수의 크로스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어려운 바운드였는데 한채린 선수도 침착하게 그렇죠. 골을 만들어내줬어요. 자, 수담수담을 해주고 있고요, 이세은 선수가. 네, 이그라이 정성창 코너킥 준비합니다. 최우정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오는데요. 골키퍼 퍼치 하지만 그대로 골! 임선주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아 선수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임선주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일을 맞았던
김혜리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고 운동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네, 윤선영 선수가 같은 포지션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골 장면인데 김민아 선수가 이제 캐칭하는 장면에서 사실 좀 미스가 있었죠. 그렇죠. 잡아줬어야 되는 볼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펀칭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좀 펀칭으로 보여지는 네. 게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